짧은뜨기 이렇게 끝까지 떠왔으면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빼뜨기, 여기는 사슬뜨기 첫 코, 두 번째 코잖아요. 이대로 실을 쭉 빼줍니다. 빼줍니다. 지금 마무리하는 법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첫 번째, 두 번째 코의 바깥에서 안으로 바늘을 찔러서 이 실을 그대로 끌어옵니다. 그리고 적당히 잡아당겨 주신 후에 뒤에 보면 이렇게 코산이 있죠. 마지막 코입니다. 마지막 코. 마지막 여기 지금 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마지막 코에서 실을 뺐으니까 그러면 이 코산하고 같이 잡아서 같이 이렇게 두 줄을 잡아서 이 실을 이렇게 안쪽에다 놓고 이렇게 감아서 빼줍니다. 빼와서 쭉 잡아 당겨줍니다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여기 첫 코에 바늘 푹 넣어서 이 실 뒤에 있는 실을 앞으로 빼주고 빼줘서 잡아 당겨주신 후에 다시 여기 마지막 코, 여기 코산 마지막 코 푹 찔러서 두 줄 다 걸리게 찔러서 그대로 끌어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. 그쵸? 내가 마치 계속 빼뜨기를 한 것처럼 그리고 위에다는 깔끔하게 대신 편물을 맞잡고 뜰 때 아무래도 여기는 가짜 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폭 찔러서 떠줘야 되겠죠. 만약에 편물과 편물을 이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면 되겠습니다. 이런 편물뜨기가 아니고 계속 짧은뜨기를 뱅글뱅글 뜨면서 빼뜨기를 사용을 했을 때 마무리단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얼핏 이렇게 보면 잘 모릅니다. 다른 편물뜨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사용해서 뜨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